네, 2차 전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미리 보면 좋을지 이런 종목들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도 그러니까 그 매수를 많이 해준 종목이 2차 전지 섹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그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 그리고 루비안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행보를 봤을 때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더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투자 7,300억 오창공장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또 니켈 가격이요. 예, 좀 내렸습니다. 3월에 톤당 4만 3천 달러에서요, 6월에 2만 6천 달러, 40%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5월 이후에 니켈 가격은 3만 달러 이래로 아래로 유지 중이고요.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주력하고 있는 국내 소재 배터리 업체에는 이 개선의 모멘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대형주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중형주는 조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종목을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중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셀업재를 좀 제외한다면 네네. 또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네. 본다 그러면 여전히 양극재를 보시나요? 네, 그렇죠. 네. 여전히 요번 이슈는 양극재에 관련된 이슈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 몇 개 흐름을 좀 볼까요? 예, 같이 네네. 봐주시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주가 오르내림을 떠나 가지고 대표적인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조금 중형급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 여부를 떠나서 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약합니다. 약하고요. 하지만은 하방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 SDI도 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방을 좀 확보하면서 주가는 오늘은 조금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를 네. 뭐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렇지만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형급 정도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TCC 스틸. 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TCC 스틸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어떤 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작은 종목,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모 그죠? 화학이라든가 예. 이런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TCC 스틸 이런 종목 쪽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차트 이제 분석도 같이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네. 최선호주도 역시나 좀 꼽아 볼게요. 어느 쪽을 좀 더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 저희 우리 이데일리 네. 그 다른 코너에서는 제가 사실 TCC 스틸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이번 주에 그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코스모 신소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기관 쪽 양매수도 많이 붙고 있네요. 계속 수급이 예.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수급이 엄청나고 차트 흐름도 주봉 상으로 봐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전고점 뚫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차트적인 관점도 상당히 좀 좋고 수급 쪽 관점이 특히나 좋습니다. 수급 쪽 한번 볼게요. 네. 자, 맨 위쪽에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기관들이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2025년 PER 12배 양극재 기업이 있다. 그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양극재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또 하이니켈의 어떤 어떤 그 이슈 이런 부분들 반응했을 때 코스모 신소재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8,800원입니다. 현재 지금. 그런데 목표가는 사실 증권가의 어떤 선센서스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미제시를 하고 추세 대응하자라고 목표가 제시에 가름을 하고요. 손절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000원. 53,000원 지켜지면요. 예,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그 밑으로 빠지면은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축소했다가 아니면 손절했다가 다시 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이런 전략, 적극적인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외부적인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변수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잡아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추세 보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 2.8%대 강세입니다. 58,700원 흐름이고요. 손절 라인 53,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